네, 대표님. 그 반장 가슴에 박힌 총알 탄피 출처가 한국으로 나왔다는구만? 출처가 한국이라면 그 현장에 제3의 누군가가 있었다는 얘기네요. 그래서 지금 알아보러 가보려고. 대표님 혼자 가시게요? 그러지 말고 저랑 같이 들어가시죠. 오케이, 지금 바로 들어가지. 감사합니다. 어때, 잘 빠졌지? 뭐, 나쁘지 않네. 나쁘지 않다네. 진원이랑 내용본 여기 다 들어갔는데. 잘 빠졌어. 회사 다 정리됐어. 이제 끝. 나도 여기 직원 등록해줘. 좀만 일찍 오지. 언박싱 다 했어. 호봉수는 지난번 그대로 맞출게요. 여기 왜 다 가져왔어? 왜 가져왔겠어? 다 써먹으려고 가져왔지. 이거 무슨 마이크 같은데. 그냥 단순 마이크가 아니라 올림픽에서 사용하는 샷건 마이크라고. 방향만 잘 잡지? 그럼 100m 밖에서 사람 숨소리도 들을 수 있어. 봐봐. 이걸 여기 위에다 딱 달아주고 운전대 옆에 방향키만 달아주면 모범 즉시 끝내주는 귀가 생기는 거야. 우와, 뭔가 있어 보이면서 뭔가 딕이 없어 보여. 비 오면 어떡해요? 우산을 씌워줄까? 잡았다 폈다. 귀담아 들은 내가 잘못이지. 아, 이러면 나가서 구하려면 못 구한다고.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천재들이 그렇게 멍청하대. 그게 같이 쓸 수 있는 말이야? 이거 네가 만들었어? 우와, 천재! 이걸 저기다 단다고? 이런 멍청한 놈! 좀 그런가? 사이드 미러에 달면 되겠는데요? 양쪽 거울 내부에 달면 비 맞을 우려도 없고, 사이드 미러 방향키랑 같이 연동시켜 놓으면 따로 설치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요. 현장에서 제법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. 기상 상황에 따라서 최대 거리는 좀 달라질 수도 있어. 뭐 아쉬우면 제가 좀 더 다가가야죠. 뭐 달아주세요. 너무 좋을 것 같은데. 천잰데. 형제, 김두기 기사 왜 이렇게 스윗하지? 스윗해? 나 지금 무지 달달해. 달달하다. 그건 말이지, 널 물속에 쳐박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야. 그랬던 사람이 조금만 잘해주면 빤하게 보이는 거지. 달아, 사이드에. 진원아, 정신 차려. 스윗 아니야. 상대는 김두기 기사야. 자나깨나 김두기 조심.